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이 부족한 등록금 마련이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족한 시간을 짬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대학생 알바 고용주들이 어린 학생들이란 이유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제한 것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재학 중에 일을 한 경험이 있고요. 또 20.7%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을 열정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열정페이의 평균 시급은 3,300원대로 1시간에 3,30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현행의 최저임금보다 무려 1,000원이나 적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은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어린 학생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부려먹은 악독 고용주들 확실히 적발해서요. 해당 업체와 대표자 이름은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막혀버리면 하나의 거대한 벽이 쳐지는 것이고요. 또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의 싹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50이 넘고 갱년기에 접어들다 보면 성적인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신뢰도 약해지게 됩니다. 가정의 안정은 바로 사회적인 안정과 직결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부부 간의 대화 소통 프로그램 혹은 상담실 운영도 적극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할 얘기가 없으면요. 매우 일상적인 대화라도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요. 서로 간의 깊은 대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